네, 썬데이탐 시작합니다. 하톤에서 나온 모조 어택. 아, 얘도 플로우 이펙터죠. 플로우 헤드예요. 네. 오, 빨간. 오, 너무 예쁘다, 색깔. 색깔 너무 예쁘죠? 자, 이게 이렇게, 껴져 있네, 얘기들. 아유, 얘기들. 네. 오, 색깔. 오, 이거 되게 뭔가 파워풀하다. 모조 어택. 오, 이거 진짜 사운드 기대되는 색깔과 이름이에요. 네. 얘도 리버브,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리버브랑 부스트, 예, 다 이게 되어 있어서 직관적이라서 너무 편했죠. 네. 리버브랑 부스트, 온오프 스위치 다 있고요. 채널도 바꿀 수 있어요. 똑같아요. 게인하고 볼륨, 그리고 EQ 조절. 자, 뒤에도, 네, 똑같죠. 이게 사운드 안에 있는, 네, 사운드만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실 때 좀 사운드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샌드 리턴 온오프 그리고 스피커 아웃 라인 아웃 네 믹서 아웃 다 있고요. 자, 무게도 한번 780g. 네 이거 뭐 이렇게 견장에 보면은 써져 있는 건 770몇 그램 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그냥 780g 저희는 바로 쟀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또, 네, 있겠죠? 네. 아답터. 엄청 큰 아답터. 네. 그렇습니다. 그 앰프 헤드에 비하면, 네. 완전 편의성이 충족이 된 그런 헤드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타임의 송재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와우. 와우. 이거. 저희가, 와우. 저희가 이거 좀 들어봤는데요. 우호호호호우. 이게 그 우리 썬데이 기어 타임스 역사상 처음으로 점수부터 주고 시작하자. 아 그래요? 이거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거 완벽해. 아 이게 사실 근데 앰프 헤드인데 이게 되게 그 헤드 느낌이 있어서 게인을 걸면 네. 사실 그 화이트 노래 떠요. 떠요. 예. 이거는 그 전 시에도 사실 거를 짚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예. 개인의 값에 따라서 뜨긴 하는데 그거는 뭐 노이즈 게이트도 요즘 너무 잘 나와 있고 예. 하기 또, 때문에 또 화이트 노이즈 자체를 연주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사운드의 일환, 날것의 예. 일환. 그래서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뭐 그렇게 깔끔하면 디지털이겠죠. 그렇죠. 아예 그냥 뭐네 우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75W 포터블 듀얼 채널 앰프 헤드죠. 예, 메사 부기 렉티파이어와 스펜더 트위드 사운드를 네. 하나로 묶었습니다. 모조 어택. 네. 이거 네. 모조 다 그러니까 모조 다이아몬드하고 네. 그 핫 어택. 네, 핫 어택. 네. 네, 두 개 이름 네. 외우기 쉽네. 모조 어택. 제가 사실 이거 두 개 하면 또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름 네. 짓기 힘들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은 앞에 걸 따오고 이름은 뒤에서 그 따오고 그냥 만들었네. 네, 네. 자, 빨간색 강렬한 그 색깔 디자인 과 함께 사운드도 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블링블링하죠. 75W 플로어 타입 앰프 헤드고요. 메사북이랑 팬더 트위드 결합이죠. 얘는 네. 부스트와 리버브가 함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스트 12dB까지 클린 부스트 되고요. 리버브도 좀 하이가 좀 돋보이는 그런 리버브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뒤에 연결 부위 우리 이거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로 연결했고요. 얘는 캐비넷 네, 1960 리드에다 연결했고요. 예. 요거는 리팩터루프로 돌렸어요. 네, 네 그리고 기타로 했습니다. 네. 이 인터페이스 다이렉트 연결한 건요 우리 캐비넷 시뮬이 또 장착돼 있어요. 있기 때문에 캐비넷 시뮬을 켰을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319,000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똑같죠. 광고와 똑같아요. 네. 퍼플 윈드 319,000원에 리볼브 부스타 다이렉트 아웃 그러니까 밸런스 아웃에다가 이펙트 루프에 이거 못 사? 자, 앰프 헤드만 해도 엄청 이득인 것 같은데.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선은 펜더 트위드 예, 채널 A입니다. 펜더 트위드는 이게 하프 톤으로 제일. 야, 너무 좋다 이거. 리버브 와 리버브 발리는 거 봐
테일에서 팽! 팽! 아. 그치. 트윈리버브에 있는 스프링리버브. 네. 트윈드. 네. 진짜 그냥 앰프 헤드 리버브 같아요. 저는 앰프 헤드 사용할 때 네. 리버브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나, 네. 사실 백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살짝 네. 묻혀요. 어. 그러면 요 정도 딱 좋다.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네. 때문에 백킹을 해도 네. 솔로를 묻혀도 이렇게 네. 그쵸 그쵸. 자 그럼 부스트 한번 가볼게요. 끈 거랑 킨 거랑 야. 얘는 부스트가 잘 먹는 편이네. 그 왜 팬더 같은 앰프가 그거 잘 먹잖아요. 아, 네. 그, 아, 클린 부스트잖아요. 예, 쾅 돌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사운드 그대로 앰프 시뮬? 네, 캐빈의 시뮬 가볼게요. 예. 됐겠다, 이거 자 진짜. 여기에서 나 네. 저는요 네. 디스트 한번 좀 올려 게인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팬더라 게인 제로는 없고 너무 좋다. 자 다시 그러면 네 B로 하로텍이었죠? 네, 네. 하로 가보겠습니다. 예. 왔어 이거. 오 예. 아 이거 좋다 이거. 리버브. 오. 와, 너 좋네. 디스트 좀 올려볼게요. 와, 서스테인. 왜 이래? 와. 완전 북이잖아. 아니, 매사를 아주 그냥. 아 이게 매사가 보통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그 음 압이 세 갖고 눌린 그냥 그 소리가 작은데도 툭툭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 압도 적당하고 뚫고도 나오고. 네네네네. 이거 봐. 아니 이거 서스테인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뭐 디지털 뭐 이런 거 이펙터로 만들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그냥 이거, 앰프인데.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자, 부스트 한번 가볼게요. 이거 미쳤네. 이거 험버커로 바꿔봐야겠다. 네네네. 우선은 부스트 자체가 클린 부스터이기 때문에 네. 디스트가 그렇게 먹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최대로 12dB로 하면은 부스트 효과가 있죠. 예. 네. 방금 정지하면 인줄 어이가 없어. 자, 부스트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우리 인터페이스 캠프 시브 키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팬더 네. 소리 잠깐 들려주실래요? 예. 그죠 좀. 오케이. 자 팬더 앰프. 네. 지금 시뮬레이. 어. 네. 시뮬인데 네. 옮겨보려고 네. 채널을. 진짜 아~ 진짜로 아~ 팬더 트위드 있고 헤드 아~ 있고 외사부위가 있잖아요. 네, 자 심을 끌게요. 그 두 개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아 이게 진짜로 갖고 그래서 있는 제가 지금 공연할 때 네. 이제 어쨌든 클린하고 바꿔 써야 되니까. 해서 좀 이제 톤 만든 거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해봤는데 오 되겠죠. 느낌 되게 개성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오. 팬더 사운드여서 부드란 그것도 나오고 따뜻한 거에다가 갑자기 매사의 느낌 그 어택이 이렇게 탁 나오네. 근데 게인값 잘 조정해가지고 둘이 물리면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뭐가 우선 시원하고 깔끔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자, 이 희한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캡심을 껐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우리 FX 루프 꽂아놓은 거 한번 네. 돌려보도록 네. 할게요. 리버브 해야지. 딜레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도가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 한번 가주시고요. 이제 솔로로 갑니다. 아, 이게 넘어가는 것도 되게 스무스하네. 야, 좋다. 아, 되게 선수하네. 아, 처음에 점수 주고 시작했어야 됐어.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글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네. 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인아웃도 있잖아요. 네, 라인아웃도 있죠. 라인아웃. 1 플러스 8. 1 플러스 7이 아니어서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한 주평 주시죠. 핫톤 어택. 되겠습니다. 딱! 핫톤 어택. 한 주평 드릴게요. 내 손 안에 작은 이케아. 오케이. 아, 드릴게요. 와, 이거는 진짜 이케아 가구 매장 같은 좋지만 값싸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다 들어있어서 내 손 안에 작은 이케아. 이게 이케아보다 더 나을 것 같아. 이케아는 좀 크잖아요. 왜? 가구들이 다 큼직큼직한데 이건 그렇죠. 더 알차죠. 네. 알맹이 있고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네. 몇 대 몇? 31. 아유, 써놨네, 아까 전에. 써놨어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저번 주에 0.5를. 좀 딜레이 시켰죠? 좀 그런 기분이 좀 네. 드네요. 자, 기분 좋은 핫톤입니다. 진짜, 우리, 진짜. 네, 이걸로 아마 플로우형 그 앰프헤드는 자,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네. 그거 있어요, 우리 예전에. 맨날 갖고 다니는 거. 저희 맨날 75와트로 변형해주는 거. 라우드스터. 그거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파워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풀이 없고. 그렇지. 네, 파워만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사용을 해서 또 다른 거랑 연결해 본 다음에 네.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이거의 베이직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쵸. 되는 모델. 기본형이 되는 네. 거죠.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더 멋진 라우드스터. 네. 네.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